안녕하세요. 오늘은 해왕, 법왕, 무왕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성왕이 이제 등극을 하고 성왕이 사비로 천도를 하면서 백제의 본격적인 사비 시대가 이제 시작이 됐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 사비 시대는 이제 백제의 거의 마지막이잖아요. 이제 해왕, 법왕, 무왕도 백제 말기의 왕입니다. 일단 먼저 해왕부터 볼 텐데요. 지난 시간에 위덕왕 하면서 위덕왕의 죽음이 조금 의심스럽다. 왜냐하면 아들이었던 아좌태자가 분명히 살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왕위를 이은 것은 아좌태자가 아니고 동생이었던 해왕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이 해왕이 왕이 올랐는데 이 해왕은 즉위 기사하고 죽었다라는 기사는 요두 개밖에 없어요. 우리 그동안 백제하면서 즉위 기사 즉위했다, 그리고 죽었다, 사망기사. 딱요두 개밖에 없는 왕이 몇명더 있었죠. 그때마다 약간 좀 여러 가지 의문들을 제기하기도 했어요. 개왕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없었던 사람이었을 확률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구이신왕은 얘가 어린 나이에 이제 왕에 오르면서 엄마하고 엄마의 내연남이었던 목협씨하고 목만치죠. 목만치하고 둘이 이제 섭정을 하게 되면서 권력을 빼앗겼다. 그래서 왕이 뭘할 수가 없어서 기록이 많이 없다. 그래서 그런 기사가 좀 짧다. 이런 이야기도 했었고요. 근데 이 해왕 같은 경우도 딱이두 개밖에 없는데, 해왕은 이 둘하고 조금 다르게 나이가 좀 많이 든 상태에서 왕이 됐어요. 일단 위덕왕의 나이를 정확히 알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해왕의 나이를 추측을 해볼 수가 있어요. 해왕은 70대로 추정을 해요. 그러니까 왕위에 올랐을 때 70대나 그 근처, 60대 후반에서 70대 초반, 요 근처로 이제 추정을 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나이에 왕위에 올랐다고 추정을 합니다. 598년에 왕위에 올랐는데, 이 사망은 바로 다음해 599년에 죽었어요. 그래서 기사가 딱두 개밖에 없는 거예요. 일단 되게 나이가 많은 상태에서 고령의 나이에 왕위에 올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해왕의 죽음에 대해서는 사실 자연사로 더 많이 무게가 쏠리긴 하는데, 그래도 너무 급작스럽게 죽은 거잖아요. 왕이 된지 어떻게 보면 1년도 안된 거거든요. 1년도 안 됐는데 죽었어요. 이렇게 금방 죽을 거면은 몸이 그 전부터 약간 쇠약했을 텐데 왜 굳이 왕이 되었나 싶기도 하죠. 그래서 이 해왕도 시에 나간 게 아닐까라고 좀 의문을 제기하기도 하는데, 그러지는 않고 이제 나이가 너무 많으니까 보통 이제 나이가 너무 많아서 죽었을 거다라고 추정을 이제 많이 합니다. 해왕은 위덕왕 때부터 조금 정치적 위상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일본 서기에 의하면, 이제 삼국사기 내용은 아니지만 일본 서기에 의하면 이제 위덕왕이 관산성 전투에서 이제 패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해를 외에다가 사신으로 파견을 했다고 합니다. 해를 보낼 정도였다면 이 해왕이 그 당시에는 약간 정치적으로 뭔가 권력이 좀 있었던 상태가 아니었나 싶기도 해요. 아무튼 그래서 해왕이 왕위에 올랐는데, 해왕은 즉위 1년 만에 죽게 되었고요. 그 뒤를 이은 왕이 법왕이에요. 법왕은 즉위 기사에 보면 이름이 선이고 해왕의 맏아들이라고 나와요. 그 해왕의 아들인데, 그래서 이제 뭐라고 추정을 하냐. 위덕왕이 죽고 나서 해왕이 왕위에 올랐잖아요. 여기에 뒷배가 법왕이다라는 거예요. 위덕왕을 죽이고 나서 법왕이 바로 왕위에 오르지 않고 자기 아버지를 일단 왕위에 올려놓고, 어차피 아버지가 죽으면 자기가 왕위를 잇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바로 왕위에 오르지 않고 아버지를 먼저 내세웠다는 거예요. 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법왕이 그 해왕이 죽고 난 다음에 왕위를 잇게 됐는데, 법왕의 나이가 이때 50대였지 않았을까라고 추정을 해요. 그래서 법왕도 즉위한 지 1년이 안 돼서 죽어요. 그래서 한 실질적으로 재위했던 기간은 한 5개월 정도로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얘도 되게 짧아요. 짧은데 해왕보다 기록이 더 많아요. 뭘 했냐면, 일단 이름이 법왕이에요. 시호가 법으로 붙여진 건데, 이 법은 주로 이제 불교에서 쓰이는
그런 호칭이라고 합니다. 이 법안은 불교를 통해서 좀 나라를 안정시키고 왕권을 강화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어떠한 기사가 있냐면 즉위인연 기사하고 그리고 바로 다음에 기사가 딱 요거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사가 몇개 있는 게 뭐냐면 즉위인연 기사에 자기가 왕이 되자마자 이제 살생을 금지하고 민간에서 기르는 매와 새매를 거두어서 놓아주었대요. 그리고 물고기 잡고 사냥하는 도구들을 다 이제 없애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는 이제 그런 부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굉장히 자기는 이제 불교적으로 불심이 되게 깊은 그런 사람이다라는 것을 강조함으로써 이 왕권을 강화하는 데 이용하려고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리고 그 다음 해에 왕흥사를 창건하고 30명이 승려가 되는 것을 허락하였다고 합니다. 이때 왕흥사를 창건을 해서 이때 마무리 짓지는 못했고 이제 뭐 무왕 때 마무리 지었다고 추정을 해요. 아무튼 이 왕흥사라고 하는 절을 창건을 했고 그 다음 기사에는 칠학사에 행차를 해서 기우제를 지냈다고 해요. 이 기우제는 나라의 행사거든요. 지금은 그냥 일부의 행사지만 옛날에는 나라의 전체 행사였어요. 왕이 주도를 해서 왕이 직접 하늘에다가 막 이렇게 제사 지내고 하는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국가적인 행사인데 이 국가적인 행사를 칠학사라고 하는 절에서 했다. 그만큼 이 절의 위상이 굉장히 높았고 절을 그렇게 이제 국가의 중요한 행사에 이용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기사 이제 왕이 돌아가셨다고 하는데 이게 나이가 50대라서 좀 애매한 게 차라리 해왕처럼 70대, 막 이렇게 막 60대 후반, 70대 이러면은, 그래, 자연사 했겠지라고 추정이 가능하지만, 법왕은 50대잖아요. 그래서, 자연사 가능성도 물론 있어요. 왜냐면 옛날 사람들이 그렇게 오래 살지를 못했으니까. 근데, 정치적 분쟁으로 인해서 좀 뭔가 시혜가 있지 않았을까라고 충분히 이제 추정을 하는 거죠. 왜냐면, 50대니까요. 너무 나이가 그랬고 그리고 이때 그 위도광 때부터 해서 왕권이 굉장히 많이 추락을 했거든요. 왜냐면 성황의 그 관산성황 전투 그 패배가 너무 큰 영향을 끼쳐서 왕권이 계속 추락을 하고 기조의 권력이 좀 높아지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때 약간 좀 정치적으로 좀 혼란이 있었고 분쟁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또 충분히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왕은 이렇게 죽고요. 그 다음에 무왕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무왕은 이름이 장이래요. 부여장, 여장이라고도 부르고 법왕의 아들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누구의 아들이냐라고 하는 설은 또 얘도 많은데요. 일단 법왕의 서자라는 설이 그러니까 장자 아니고 서자라고 하는 설이 가장 강력하게 추측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북사라고 하는 중국 책이 있어요. 여기에는 위더강의 아들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해왕하고 법왕의 기록이 없대요. 여기는. 왜? 해왕하고 법왕이 즉위 진짜 1년도 안 돼서 죽었잖아요. 즉위한 지. 그래서 이게 너무 짧다 보니까 중국 쪽에서 얘네가 왕으로 있었는지를 몰라서 기록을 못했다라고 추측을 하세요. 그래서 무왕이 위더강의 아들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거는 크게 그 지지를 얻고 있는 의견은 아니고요. 일단 법왕의 서자라는 설이 강력하게 좀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이거하고 자세한 내용은 이제 서동설화하고 또 관련이 되는데 이거는 이제 삼국사기 얘기라서 삼국유사에 나오거든요. 서동설화는 그래서 제 영상 중에서 익산에 갔다 온 답사 영상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 서동설화하고 미륵사지 창건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걸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일단 여기서는 삼국사기 기록에 대해서만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일단 즉위 이후에 이제 3년 기사에 왕이 신라를 공격해서 신라하고 싸운 이야기가 나와요. 이때 좌평 혜수에게 명했다고 하는데 이 혜수 혜씨거든요. 혜씨가 이때 좀 권력을 갖고 있었다라는 게좀 보여지고 그리고 신라를 공격했는데 신라 공격했던 그 기사는 이 이후에도 계속 나와요.
이전까지 개로왕, 문주왕, 뭐 동서왕 때까지도 계속해서 신라하고 동맹이 굳건했던 모습들을 보여줬잖아요. 그 낮에 동맹을 맺어가지고 굳건하게 맺어주고, 그래서 백제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신라가 구원병을 보내주고 이런 모습들이 보였는데, 성황 때 관산성 전투에서 부딪히게 되면서 신라하고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아지게 됐어요. 사실 오늘의 친구가 내일의 적이 될수 있고, 오늘의 적이 내일의 친구가 될수 있는 게이 국제 외교 관계잖아요. 그래서 이 신라하고는 결국 적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 무왕 때 기록을 보면은 신라하고 전투했던 기록이 좀 많아요. 이 이후에도 몇번 이제 신라를 공격을 하는데, 17년 기사에도 보냈는데 이때는 못 이긴 것 같아요. 왜냐면 뭐 이겼다 졌다 이런 얘기가 없어서, 뭐 엄청 크게 패한 것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이긴 전투도 아닌 것 같아요. 이겼으면 이겼다고 썼겠죠. 그리고 또 25년 기사에도 신라를 공격해서 이제 육성을 빼앗았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28년 기사에도 신라의 이제 서쪽 변경을 공격을 해서 두성을 빼앗았다고 했고, 다음 년 기사에도 신라를 공격했다 하는 기사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신라를 계속적으로 공격을 했고, 신라에 어떻게 보면 복수라고도 할수 있겠죠. 그래서 복수심에 신라를 계속 공격했던 그런 기사들이 나옵니다. 또 수나라에 조공을 했다는 기사도 나와요. 8년 기사에 보면 수나라에 한솔 연문진을 보내서 조공을 했다라고 하는 기사가 나옵니다. 일단 신라하고 사이가 안 좋잖아요. 그래서 이 신라를 견제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또 누굴 견제해야 되냐면, 신라하고 그때 우호 관계에 있었던 고구려를 견제해야 돼요. 이그 고구려랑 신라 하면서 얘기를 더 자세하게 할 테지만, 일단 광개토 대왕 때 신라가 왜 백제 가야 연합군이 있었어요. 요 연합군한테 공격을 받아요. 그래서 광개토 대왕한테 도와달라고 해요. 그래서 이때 광개토 대왕이 구원병을 보내줘요. 그래서 어쨌든 우호 관계가 좀 있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 진흥왕 때 한강 유역을 얘가 다 차지하고 싶어 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성왕하고 진흥왕하고 부딪힌 건데, 이때 고구려하고 신라하고 밀약을 맺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고구려가 우리 한강 다줄 테니까 너네 우리 땅 여기 위로는 올라오지 마라고 얘기를 했던 게 있대요. 그래서 그런 밀약도 맺어가지고 신라가 이제 한강 유역을 다 차지할 수 있게 됐는데, 그래서 이제 고구려하고 신라가 좀 우호관계에 있었어요. 그래서 백제 입장에서는 두 나라를 모두 견제할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연결을 한게 중국이었고, 당시 중국은 수나라였습니다. 그 수나라한테 이제 사신을 보내가지고 고구려를 칠 것을 요청을 했대요. 지난번에 영상에서 백제가 수나라가 이제 고구려를 침략할 때 길잡이 역할을 하겠다고 자처했다고 했다는 내용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고구려를 쳐달라고 요청을 했고, 그리고 수나라 양제가 12년 기사에 수나라 양제가 고구려를 정벌하려고 하니까 이제 왕이 그 백제의 귀족이었던 국지모를 이제 들여보내가지고 행군 기일이 언제예요? 라고 물어봤대요. 그럴 정도로 이제 수나라한테 도와주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수나라가 멸망을 해요. 고구려하고 싸웠어요, 수나라가. 그래가지고 싸웠는데 수나라가 대패를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수나라 내부 문제까지 겹쳐가지고 수나라 대토목 공사하고 막 이랬거든요. 그러면서 백성들이 너무 힘들고 살기 힘들고 해가지고 그 안에서 반란이 일어나요. 그 반란으로 수나라가 멸망을 하고 당나라가 세워지게 됩니다. 당나라가 중국의 새로운 강자가 됐어요. 주인이 됐어요. 그러자 이제 백제는 당나라한테 조공을 해서 고구려를 견제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당나라한테 계속 조공 보내는 기사들이 몇개 있어요. 22년 기사에도 이제 당나라에 사신을 보내서 과하마를 바쳤다고 했고, 그리고 25년 기사에도 당나라에 조공을 했고, 그리고 27년에서 당나라한테 또 사신을 보냈는데 이때 명관계를 바쳤다고 해요. 그리고 당나라한테 일렀어요. 고구려가 지금 여기 가는 길 막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당나라한테 조공을 하고 싶은데 고구려가 막고 있어요. 이러면서 징징대는 그런 기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당나라에서 백제하고 고구려가 좀 원한을 풀도록 했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 이게 누구 좋으라고 하는 거겠어요, 사실. 당나라 좋으려고 하는 거죠. 그 안에서 자기네들이 이 삼국의 관계를 조종하면서 당나라가 삼국의 그런 관계까지 조종하는 위치에 섰다. 이런 걸좀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고구려하고 백제가 원한을 풀도록 달랬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태자를 책봉해야겠죠. 33년 기사에 의자를 책봉했다고요. 맏아들이었던 의자를 태자로 책봉했는데 이 태자로 책봉한 게 너무 오래 걸렸어요. 그러니까 재위 33년에 했잖아요. 이 무왕의 재위가 한 42년 정도 돼요. 근데 거의 이제 중기 지나고 나서 한 거잖아요. 33년이면은 좀 늦게 태자를 책봉했죠. 다른 왕들에 비해서 왜 이렇게 늦게 책봉을 했을까라고 추정을 하는데 얘한테 이제 의자라고만 하는 아들이 있었던 게 아니고 풍장이라고 하는 아들이 한 명이 더 있었대요. 그래서 얘가 일본서기 기록에는 나오는데 풍장을 일본에 인질로 이제 보냈다고 합니다. 이 풍장을 일본에 인질로 보내고 난 다음에 의자가 태자로 책봉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전까지는 의자를 마음 놓고 태자로 책봉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냐면 풍장이라는 애가 존재를 해서. 그래서 풍장을 지지하는 세력과 의자를 지지하는 세력이 나눠져서 약간 세력 다툼이 있었는데 풍장을 일본에 이제 인질로 보내고 나니까 맘 편하게 의자가 태자로 책봉이 될수 있었던 거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계속 이 세력 다툼이 있어서 태자 책봉을 못하고 있다가 이제 뭐가 정리가 되니까 그제서야 태자로 책봉할 수 있어서 좀 늦게 왕이 된 후에 좀 늦게 태자 책봉을 진행하지 않았을까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백제 마지막 왕 의자가 이제 이때 태자로 책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35년 기사에 이제 왕흥사를 완성했다고 합니다. 그 왕흥사 아까 법왕 때 만들기 시작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때 이제 완성이 됐는데 이 왕흥사에 대해서도 좀 말이 많은 게 법왕 때 만들었다고 이제 삼국사기엔 되어 있는데 왕흥사 발굴을 하면서 뭔가 발견됐죠. 거기서 이제 글을 적혀 있는 걸 보니까 위덕왕 때 이게 만들어진 걸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위덕왕 때 왕흥사를 만들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삼국사기 기록이 사실 다 정확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 35년 기사에 또 뭐가 있냐면 이제 궁궐 남쪽에다가 못을 파고 여기에 물을 끌어들였다라고 하는데 여기를 지금 국남지로 보고 있다고 해요. 국남지가 되게 예뻐요. 한번 가서 보시면 만족하실 거예요. 진짜 진짜 예뻐요. 그리고 이거는 그냥 잠깐 보는 건데 37년 기사에 누가 나오냐면 신라 장군 알천이라고 하는 자가 이때 등장을 해요. 그래서 알천이랑 싸우는데 이 알천은 신라에서 되게 중요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 그 귀족이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무열왕하고 왕위를 두고서 약간 좀 논쟁이 있었을 때 알천이 양보를 해서 무열왕이 왕이 되거든요. 그 정도로 이제 좀 왕에 올라갈 후보에까지 오를 정도로 굉장히 권력있고 좀 이제 영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알천이 여기서 등장을 해서 잠깐 얘기를 해주고 싶었고요. 그리고 이제 41년 기사에 자기네 자제들, 왕의 자제들을 당나라에 보내서 국학에 입학시켜줄 것을 요청하였다고 해요. 이 국학이 당나라의 이제 공교육 기관이었던 국자감을 이야기해요. 여기에 이제 자제들을 보내서 여기서 유학을 공부하게 한 거죠. 당시에 이제 뭐 신라도 그렇고 백제도 그렇고 당나라에 이제 유학생을 보내가지고 공부를 많이 시켰어요. 그래서 당나라에는 외국인 과거 시험이 있어서 거기 빈공과라고 하는 외국인 과거 시험이 있는데 여기에 좀 응시를 많이 했고 나중에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이후에 신라와 그리고 발해 사람들이 이 빈공과에 많이 응시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신라하고 발해가 1등의 자리를 두고서 다룰 정도로 굉장히 실력이 좋았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국학에 또 입학시켜줄 것을 요청을 했고요. 마지막 기사, 이제 42년 기사 3월에 왕이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호를 무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무왕은 이렇게 사망을 하고 백제는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 해왕, 법왕, 무왕에 대해서
같이 봤습니다. 해왕법왕부왕은 이제 학계에서는 또 어떤 시각이 있냐면 해왕계가 새롭게 이어지게 되는 그런 왕계로 새로운 왕계로 또 보기도 해요. 왜냐면 위도왕의 아들이 아니고 위도왕의 동생이 재위를 해서 새로운 왕계가 시작이 되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이제 익산 세력들이 좀 권력을 잡기 시작했다라고 봐요. 이 무왕이 사실 이 삼국사기에는 안 나오는데 다른 나라에 있었던 그런 서적에 보면은 익산으로 천도를 시도했던 그런 기록들이 보여요. 그래서 이 무왕의 근거지가 익산이기 때문에 또 귀족들의 영향력을 약화시키고 자신의 권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익산으로 천도했던 것으로 보여요. 그거를 보여주는 유물이 미륵사지, 그리고 왕궁리 유적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현재 그 익산에 있는 쌍릉이 무왕의 무덤으로 거의 완벽하게 추정이 되고 있는 상태여서 이 익산으로 이제 천도를 하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익산 세력들이 이때부터 등장을 하기 시작을 했고 익산이 굉장히 중요한 또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추정을 하기도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백제의 마지막 왕이죠. 의자왕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진짜 거의 끝이네요. 다음 영상에서도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